누가 소멸 위기에서 당을 지켰나? 누가 보수의 가치를 지켜왔나? 누가 보수의 적자, 국민의힘의 적자인가? 누가 두 대통령을 구해내고 기득권을 교체하여 미래 세대에게 길을 열어줄 것인가? 지난 대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4%밖에 되지 않는 지지율에 가는 곳마다 적폐 세력이라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당을 해체하라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굴하지 않고 자유와 기회의 나라란 우리 당의 정신을 알리고 흩어진 지지층을 다시 모으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의당의 위협 속에서도 제1야당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대선 이후 80%에 달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 속에서 온갖 소리 다 들어가며 엉터리 소득주도 성장, 북한의 굴종적인 위장평화 공세로부터 우리의 가치인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러다 보니 거친 말도 오갔고 여러분의 걱정도 끼쳐드렸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와 기회의 나라가 더 나은 가치임을 젊은이들에게 설득하겠다. 그래서 홍카콜라 유튜브 채널 달랑 하나만 갖고 전국을 수년간 발이 닳도록 다니며 미래 세대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말을 들으며 함께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국민의 힘이 희망을 주는 당이 되어야겠다고요. 당원 지지자와 국민 여러분, 그 사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고 우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전처럼 악을 쓰지 않고 지금처럼 웃으며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 홍준표, 이제 조금은 여유 있는 모습이 되어 여러분께 국가 지도자로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수 정당이 사라질 위기 속에서 적폐라는 손가락질이 두려워 아무도 감히 나서지 않던 시절, 그 엄혹한 시절에 우리 보수 정당을 지켜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유와 기회의 나라라는 우리의 가치를 누가 외쳐왔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적폐란 오명 속에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는 두 대통령을 사면하고 명예를 되찾겠습니까? 바로 보수의 적자, 국민의힘의 적자인 저 홍준표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적폐란 오명은 많이 벗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두 대통령도 감옥에서 구해내야 하고, 부패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청년과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정의로운 세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미래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기득권이 교체되어야만 합니다.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야 합니다. 저 홍준표, 많이 부족하지만 한 번도 기득권에 안주한 적 없습니다. 시대 정신을 알고 우리 국민의힘이 미래를 위해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를, 국민의힘을 지켜온 저 홍준표가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 구시대의 문을 닫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 스스로를 던져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의 기득권이 교체되고 젊은 세대들에게 길이 열리도록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 비주류로 힘없는 이들을 위해 살아온 제 사명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십시오.